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죠.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은 때와 부동산 등기를 하는 때에는 국민주택 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거 알면 돼요. 개발이익 환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예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자들이 새 아파트 하나 분양받았다라고 그래서 너 이익 많이 얻었네? 개발이익 환수해야 되겠다.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합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고요. 438페이지 제일 아래에 주거환경 개선 구역이 지정이 되면 거기는 몇종 된다고?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보는데,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수용 방식도 할수 있죠? 자, 이럴 때는 몇 종으로 의제된다고? 3종. 그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넘기세요. 자, 쭉쭉쭉. 페이지 443페이지입니다.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에요. 자,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며칠 안에 60일, 줄그시면 돼요. 60일 안에 계략적인 부담금 내역 분양 신청 기간, 분양 신청 기간 줄그시고,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뭐하고, 통지하고,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 건축물의 내역 등을 일간신문에 뭐하라고요? 공고. 이걸 분양 공고라고 합니다. 이때 분양 신청 기간은, 자, 통지한 날 있었죠?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는데, 관리처분 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으면 2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분양 신청, 대지 건축물에 대해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분양 신청 기간 안에 시행자에게 분양 신청해라. 그쵸? 넘기세요. 자,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가 있더라.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날, 다음 날로부터 며칠 안에, 90일 안에 현금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정산해라. 자, 이번에는 관리처분 계획에 인가 갑니다. 사업 시행자는 줄급니다.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 분양 신청의 현황 기초 딱 줄거놓으면 돼요. 끝이지 뭐. 다 배웠네, 이제. 자, 요거를 기초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 계획을 모여서 수립해서 누구한테 인가 받으래요? 시장 군수에게 인가를 받아라. 자, 인가 받은 거 변경 폐지 중지하고자 할 때도 뭐 받아야 되는데? 인가 받아야 되는데, 경미한 건 시장 군수에게 뭐만 하면 된다? 신고. 자, 1번에 보면 분양 설계, 2번 분양 대상자 쫙 줄거놓고, 분양 대상자의 주소 성명,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자, 우리 아까 약속하고 왔네요.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가격은 항상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그것 좀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5번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그에 따른 조합원의 부담규모, 부담시기, 그 다음에 세입자별 분양 대상자의 종전 토지 건축물에 관한 줄거보세요.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거기다 줄거놓고 옆에다 써놔요. 이주비. 그 다음에 7번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그 평가액 거기다 줄거놓으시고 권리금 이렇게 써놓으세요. 권리금. 자, 그런 거 내용으로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관리 처분 계획이다. 자, 이렇게 시장 군수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신청을 받으면 인가를 내주고, 445페이지 아래 시장 군수는 관리 처분 계획을 인가했다면 내용을 지자체 공보에 뭐 해주면 돼요? 고시해주면 됩니다. 넘기세요. 2번 관리 처분 계획의 기준입니다. 1번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에만 줄그시고, 이것만 고려하면 면적식, 이용 상황 환경 줄그시고, 그것만 고려하면 평가식. 근데 우리나라는 면적식을 위주로 평가식을 가미한 절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요거를 적응 분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2번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이를
증가한다. 면적을 증가시키는 거니까 증분양. 그 다음에 더 넓은 거는 감소시킨다. 이거는 면적을 감소시키는 거니까 감분양. 이거죠. 원칙은 적응 분양인데, 자, 증분양, 감분양도 할 수 있다. 3번. 너무 좁은 토지, 너무 좁은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분양 부지정. 자, 분양 대상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고, 자, 분양 부지정했다면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5번.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 분양 설계도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이니까, 자, 어느 날을 기준으로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기준 밑줄 짝 고놓으시면 되겠고요. 6번이 중요하네. 얘는 주로 주택이 많죠. 그러니까 1주택 공급이 원칙이다. 이런 얘기예요. 한 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토지를 소유한 경우 한 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은 2인 이상이 하나의 주택 하나의 토지를 공유해도 한 주택만 공급한다. 즉 1주택 공급이 원칙이다. 근데 예외. 2번. 소유한 수만큼 줄 수 있다. 언제죠? 투기 염려 없을 때지. 투기 염려 없을 때니까 1번.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거기다 줄 것이면 되고, 투기니까 재건축이죠. 재건축 사업이라면 소유한 수만큼 줄 수 있고,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 그 다음에 공적 사업 주체죠.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 등이라면, 자, 투기 안 하죠. 소유한 수만큼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도 중요하네. 종전의 토지 건물의 가격 범위 안에서.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가격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사업 시행 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 가격의 범위 안에서,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 범위 안에서 몇 주택 줄 수 있다고? 2주택 공급할 수 있는데, 그중 한 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 얼마 이하여야 된다? 60제곱미터 이하. 자, 앞으로 공법에서 주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다 그러면 소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소형. 얘는 소형 주택이어야 한다라는 거에 하나는, 자, 근데 그 소형 주택은 투기 대상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로부터 몇 년간? 3년간.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투기 염려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몇 주택까지 줄 수 있다? 세 주택 이하로 줄 수 있다. 됐나요? 자, 이번에 하나 개정된 거 있는데, 자, 과밀 억제 권역이라도, 아이, 됐다 하지 말자. 이것도 잘 모를 것 같아. 다음번에 하세요. 다음에 합니다. 자, 다음에 개정된 거 했을 때 할게요. 자, 이번에는, 자, 넘기세요. 관리처분계획 고시의 효과 갑니다. 건축물의 철거예요. 시행자는 뭘 받은 후라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거기다 주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에 기존의 건축물을 뭐 해야 된다? 철거. 좋아요. 따라서 2번. 사용수익이 금지됩니다. 관리처분계획에 뭐가 있으면? 고시가 있는 때 줄그시고, 관리처분계획에 고시가 있으면 종전의 토지건축물의 소유자나 용익권자는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 딱 줄그시고, 그날까지, 사업이 끝날 때까지 종전의 토지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뭘 받으면? 동의를 받으면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따라서 용익권자는 계약을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지할 수 있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 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반환 청구권은 시행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으며, 근데 토지 등 소유자가 구상에 응하더라 응하지 않더라? 응하지 않으면 그자에게 기속될 대지 건축물을 뭐 할 수 있다? 압류할 수 있다. 그리고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뭐 이런 얘기고, 민법 등의 기간 규정 배제 보면 관리처분계획에 인가를 받은 경우 거기다 줄 것이면 돼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죠. 새롭게 용의권 설정하고 들어오는 자들이 있죠. 그 자들은 민법, 민사특별법상의 용의권의 계약기간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정도 알면 돼요. 넘기세요. 자, 이번에는 자, 페이지 454페이지.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입니다.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면 준공인가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아라. 그렇죠? 그럼 밑에 준공인가 절차, 인가 신청이 있으면 시장군수는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큰 제목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대로 했다면 준공인가를 내주고 뭐 해주면 된다? 공사 완료 고시를 하면 되더라. 자, 옆에 소유권 이전 고시 갑니다. 사업시행자는 원칙 갑니다. 사업시행자는 공사 완료 고시가 있으면 출구시고, 공사 완료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의 동그라미,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측량, 측량의 동그라미, 측량을 하고 토지 분할 절차 거쳐서 분할의 동그라미, 그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뭐하고 통지, 통지에다 동그라미, 그리고 줄급니다.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뭐하라는 거예요? 이전해라. 좋아요. 자, 소유권 이전 고시, 그리고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이를 지자체 공고에 뭐하면 돼요? 고시해라. 넘기세요. 이전 고시의 효과입니다.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줄급니다. 고시가 있는 날 언제? 다음 날. 그 대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뭐한다고요? 취득한다. 등기하지 않아도, 이런 얘기고요. 자, 밑에 3번 등기 절차 및 권리 변동의 제한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거기다 줄 것이고, 지체 없이의 동그라미, 지체 없이 대지 건축물에 관한 등기, 이걸 분양 등기라고 합니다. 자, 분양 등기를 촉탁 신청하여야 한다. 타등기 제한, 정비 사업에 관해서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분양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등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청산금 나오네요. 청산금은 언제 확정된다? 이전 고시일 다음 날. 확정된 청산금을 일괄 징수, 일괄 교부하는 게 원칙인데, 자, 예외적으로 큰 2번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줄 한번 거봐요. 정관 등에서 분할 징수, 분할 지급에 대해서 정하고 있거나, 정관으로 정하거나,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따로 정했다면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내야 되는데 안 내면 강제 징수할 수 있고, 맞아요? 줬는데 안 받으면 법원에 뭐 할 수 있다? 공탁할 수 있다. 공법상 금전채권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린다. 몇 년? 5년. 왜요? 공법이니까. 뭐 그렇게 공부한 거고. 자, 넘기세요. 458. 저당권의 물상대위 갑니다.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뭐가 있다면, 청산금이 있다면, 청산금이 지급되기 전에 청산금을 뭐 해버려라? 압류, 압류의 동그라미, 압류를 거치면 청산금에 대해서도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끝이에요. 네. 이건 다 배운 건데, 자, 다 한 건데 기억을 못하는 것 같네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입체관지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네, 입체관지가 건축물로 돌려주는 거죠. 항상 건축물로 돌려줄 때 뭐부터 받아라? 신청. 신청 받아야 된다 그랬지? 네, 그래서 신청 받기 위해서 모집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입체관지 신청 기간 등을 미리 알려주고 공고해 준다 그랬죠. 네, 그리고 주택이라면 몇 주택 줘야 된다? 1주택. 근데 투기 업료 없으면 소유한 수만큼 준다. 뭐 이런 거 다 배웠잖아요. 그 오늘 또 배운다고 그랬잖아. 이거예요, 지금 이거. 이거 배운 거예요, 관리처분계획.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으면 며칠 안에? 60일 안에. 자, 보세요. 관리처분계획이죠. 관리처분계획을 일단은 수립해야죠. 관리처분계획은 다른 거 아니지. 얘는 건축물 토지 교환계획이에요.
건축물 토지 교환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고? 관리 처분 계획에. 그러면 이 관리 처분 계획은 시행자가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얘는 건축물하고 토지로 돌려주는 거니까 원하는 사람들만, 맞아요?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며칠 안에? 60일 안에. 자, 새 주택 건축물 분양받으실 분 모집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분양 공고예요. 여기에서는 분양 신청 기간 있죠? 분양 신청 기간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뭐 해준다고? 통지해주는데, 이 분양 신청 기간은 요 통지한 날로부터 며칠? 30일 이상, 며칠 이내에서? 60일 이내에서 시행자가 정한 기간이고요. 자, 요거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으면 2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분양받고 싶으면 요 기간 안에 시행자에게 뭐하라고요? 분양을 신청해라. 맞죠? 근데 만약에 분양 신청하지 않았어. 분양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 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 다음 날로부터 며칠 안에? 90일 안에 현금으로 뭐한다? 청산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끝난 거지. 이거 알았으면. 관리처분계획 시행자가 수립합니다. 신청한 사람들 것만. 맞아요? 그러니까 언제 작성해야 돼?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됐을 때. 맞아요? 누구 것만? 분양 신청한 자들 것만. 현황을 기초로 끝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아까 요거 여기에다 줄 그을 때 끝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분양 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맞아요? 이게 관리처분 계획이에요. 그러면은 자, 분양 신청을 현황을 기초로 한다는 얘기는 누구별로? 분양 대상자별로 작성하는 거죠. 맞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이 사람이 종전에 갖고 있었던 토지 건축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잖아요. 이거 갖고 있었죠? 자, 이 종전의 토지 건축물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라고 그랬지? 사업 시행 인가 고시일 끝. 이거를 갖고 있는 이 사람 이름. 이 사람이 분양 신청했잖아요. 그래서 분양받을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추산액.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이거 분양 신청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거보다 이게 훨씬 비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담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아, 부담금 내야 되니까 이자는 그 어느 정도의 부담 금액을, 맞아요? 언제까지 내야 되는지 여기에다 써줘야 돼, 안 써줘야 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이 이거라고. 이거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이거 분양 신청해서 이 정도 돈 내야 된다고. 이해하셨어요? 근데 얘 인가 고시가 되면 철거하라고 그러죠. 철거하려면 사람들 이주 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이주 시켜야 돼. 만약에 거기에 소유권 소유자 외에 어떤 다른 자들이 있다면 그 자에게 이주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권 외에 어떠한 권리들이 있는지 여기 파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이건 주택에 대한 이주비죠. 근데 그게 만약에 상가라면 권리금 줘야 돼, 안 줘야 돼? 권리금 줘야 돼요, 상가라면. 그래서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도 여기에 써줘야 된다, 안 써줘야 된다? 써줘야 된다. 이게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거예요. 즉 분양 신청의 현황을 품고 있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관리 처분 계획인데, 거기에는 그자가 분양 신청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주비와 권리금에 관련된 것까지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만 알면 되는 거예요. 소유권 외의 권리나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도 들어온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워. 이런 분양 대상자별로, 그쵸? 어떻게 교환해 주도록 작성해 주느냐? 딱 맞게. 그게 무슨 분양이라고? 적응 분양이 원칙에. 그래서 면적만 고려하면 면적식, 이용상황 환경만 고려하면 평가식. 근데 우리는 이거를 다 고려하니까 절충식 적응 분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까 그림 그렸는데 또 그려줘야 돼. 아우 힘들어. 자 보세요. 이거 아닙니까? 이거죠? 여러 이런 데를 자 철거합니다. 철거하고 여기에다가 똑같은 자 이런 새 건축물을 지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위치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위치 뭐가 중요해? 여기 떼우려 보시고 여기다 짓는 데니까 위치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때려 부시고 여기다 짓는 거야 지금. 이해하셨어? 지목은 아 지목은 여기나 여기나 똑같지 지금. 그러니까 지목 중에 안 중에 그래. 그러니까 뭐만 토질 중에 안 중에요. 농사 지을 거 아니잖아. 수리 중에 안 중에요. 안 중요하잖아. 농사 짓는 거 아니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용 상황 환경. 그래서 이것만 고려하면 면적식, 이것만 고려하면 평가식. 근데 합쳐서 절충식.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른다? 적응 분양. 자, 여러분 여기 봐. 환지하고 한번 비교해 봐. 환지하고. 지난 시간에 했잖아. 그치? 네. 얘는 넓어, 여러분. 어? 주상, 자생, 공, 박근. 그래, 넓어. 그래서 위치 중요해, 안 중요해? 지목은요? 다 틀리잖아. 중요하다고. 면적 중요하죠? 농사 짓는 토지가 있어서 토질 중요해, 안 중요해? 수리관계도. 이용상 환경 당연히 중요해요. 이걸 다 고려하는 게 적응한지야. 근데 얘는 이런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알잖아. 우리가 아까 처음부터 그거 약속하고 온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는 뭐를 중요시 여긴다? 면적, 이용상황, 환경. 이것만 고려해도 딱 맞게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 적응 분양. 이게 원칙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예외 증분양할 수 있다 없다? 간분양할 수 있다 없다? 오케이. 분양부지정할 수 있다 없다? 분양부지정 할 수 있어요. 환지부지정처럼 분양부지정 할 수 있다고. 근데 얘는 분양부지정 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구시일 다음 날로부터 며칠 안에 90일 안에 현금으로 청산해라 이런 규정까지 있는 거고. 맞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봐. 이 관리처분 내용의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놓은 게 분양설계야. 그럼 분양설계도 이날을 기준으로 현실에 맞게 작성해줘야지. 그래서 분양설계도 항상 어느 날을 기준으로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수립하는 거지. 맞아요? 그래놓고 그게 주로 얘는 주택이 많잖아. 그쵸? 주택이 많으니까 주택이라면 항상 원칙 몇 주택 공급이 원칙이다. 1주택. 근데 예외적으로 소유한 수만큼 줄 수 있다 없다? 언제냐? 투기 염려 없을 때. 그럼 한 가지만 알면 돼. 가밀억제 권역이다 아니다. 가밀억제 권역이 아닌 곳이 아닌 곳이죠. 그리고 투기하고 관련된 건 꼭 무슨 사업이다. 그러니까 가밀억제 권역이 아닌 곳에서 재건축 사업할 때는 소유한 수만큼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하셨어요? 근데 아까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가밀억제 권역이라면 그러면 가밀억제 권역이라면 재건축 사업은 무조건 되고 몇 주택주라는 거예요? 1주택주라는 얘기잖아요. 아 이거 억울합니다 그런 거예요. 요즘 가밀억제 권역이라고 여기 대전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저 가밀억제 권역 저기 있어요. 제 사는 동네에 거기 가밀억제 권역이라고 무조건 지금 주택가격 다 떨어져갖고 투기도 안 하고 있는데 가밀억제 권역이라고 무조건 되고 한 주택주라니까 주택경기가 재건축 경기가 살아요 죽어요? 죽는 거야. 그래서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어 진짜 그러네. 그래갖고 이번에 만들어낸 게 만약에 가밀억제 권역이라도 투기가 안 일어나는 곳이면 즉 투기 가열지구 무슨 지구요? 투기 가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맞아요? 시행하는 무슨 사업이라면 재건축 사업이라면 얘는 투기 염려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주택이라면 세 주택 이하까지 줄 수 있다. 이게 하나 생긴 거야 이번에. 아까 얘기해 준 거 거기다 안 쓰고 지금 여기다 써주는 거야. 여기다가.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야. 가로주택 정비 사업 있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어디서 이루어지든 투기 염려 있다 없다. 없다. 얘는 다 찬성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몇 주택까지 줄 수 있다. 이해하셨어? 예, 요거 과밀억 재건축이라도 투기 가열지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똑같다. 투기 안 난다. 몇 주택까지 줄 수 있다. 세 주택. 요거 하나 개정된 거야. 이해하셨어요? 예, 여기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다음에 기숙사 용도를 갖고 있어요. 소유한수만큼 줘야죠. 국가 지자체예요. 투기해야 안 해요? 아, 무조건 되고 소유한수만큼 준다고. 이해하셨어?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알면 돼. 원래는 한 주택 주는데 두 주택 주는 경우도 있다 없다. 이거를 알아도 이거를. 언제냐? 종전 토지 건축물의 가격. 됐어요? 이거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사업 시행 인가고 시. 이 가격의 범위 안에서는 두 주택을 줄 수 있어요. 됐어요? 근데 한 주택은 반드시 무슨 주택이어야 돼? 소형주택. 소형주택은 주거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소형주택이어야 한다는 얘기고.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적은 분양해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거 되게 큰 주택이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소형주택은 투기 대상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그래서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로부터 몇 년간? 3년간 전매 행위 제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요걸 하나 잘 기억해 주시면, 자, 지어봐. 이거야. 관리 처분 계획은 여러분 입체한 지 생각해야 돼. 그것만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것만 생각하면 돼. 이거. 얘는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됐을 때 무한자만 신청 한자들 대상으로 누구별로 작성한다고? 분양 대상자별로. 원칙 적응 분양 주택이라면 1주택 공급의 원칙으로 작성한다. 아시겠냐고.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되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해서 작성했다면 뭘 받으라고? 인가. 누구한테? 시장 분수. 그럼 시장 분수는 인가했다면 이를 지자체 공보에 뭐 해줘야 돼요? 고시해야 돼. 그럼 여러분 봐봐. 여기에서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 고시가 됐어. 그러면 이제 낡은 건축물 뭐 해야 돼? 철거를 하려면 사람들 다 내보내야지. 뭐를 시켜야 돼? 이주시키고 뭐해서? 철거해서 거기에다가 새 건축물 건설하는 공사해서 사업 시작해라 이런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정비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 후에 철거하세요. 맞아요?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이주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주비 얼마만큼 줘야 되는지 여기 분명히 관리처분 계획에 써줘라 써주지 마라 써줘라. 그게 상가면 이주비 플러스 모두 줘야 된다. 권리금. 그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이주비 권리비 권리금 여기 들어간다는 것도 요걸 통해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맞아요? 그러면 이주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종전의 토지 건축물은 이 나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가는 거니까 사용 수익이 뭐 된다. 못 쓴다는 얘기지. 나가라는 얘기가. 그래 안 그래요? 언제부터? 관리처분 계획에 인가 고시가 있은 후부터 사업이 끝날 때까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이 순간까지는 이 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토지 건축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여러분 순환 정비 방식 할 수 있다고 없다고? 순환 정비 방식 할 수 있었어 없었어? 순환 정비 방식 알지?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거지? 여기 사업을 아직 안 해. 그러면 사업 시행자의 뭘 받아서? 동의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이제 그게 그런 것 때문에 한 가지 예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원칙적으로 여기 사용 수익이 금지된다는 얘기는 용익권자 있어 없어? 용익권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으면 좋겠네. 예. 아니 매도 매수 배웠어요 안 배워? 매매 이런 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 매매? 아 근데 아까 그걸 몰라? 매도 매수를? 매도 그래요. 매도인 매수인 그거 그 매자를 합친 게 매매야. 그럼 다 안 해 매도 매수를. 아 됐어 뭐 헷갈리게 뭐 헷갈려. 아니면 결국 나는 깜짝 놀랐네 나는. 어, 매도 매수 좋아. 그러면 용익권자는 사용 수익이 금지된다는 얘기는 용익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없다. 어, 그러면 용익권자는 계약을 뭐 해야 돼?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아 당연히 여기서 생기지 용익권자의 계약 해지권이. 그러면 전세금 돌려주세요. 누구한테 전세금 달라 그래야 돼? 뭘 또 시행자한테 달라 그래 이분들 웃겨 죽겠어 아주. 아니 민법도 아주 개떡같이 공부하는구만. 아유 하여튼 그냥. 아니 누구한테 전세금 달라고 해야 돼? 주인이 뭐야 또 배우 아이고 소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 이분들 하여튼 뭐 아유 아 민법 공부 아니라고 뭐 공법 공부를 못해요. 아니네 뭐 민법도 공부 제대로 안 하네. 아유 소유자한테 달라고 해야 돼 여러분. 그래 안 그래? 근데 소유자가 안 주는 거야. 소유자가 안 주면 나가 안 나가? 왜 안 나갈까? 민법적으로 얘기하면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는 거야 이 사람이. 용익권자가 야 전세금 나한테 줘. 그러면 내가 네 목적물 돌려줄게. 동시에 이행하자고 뭐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들끼리는 그렇게 버티면서 상관이 없지만 시행자 입장에서는 사업을 못하니까 시행자는 똥줄 타는 거예요 여기.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원래는 소유자한테 달라고 해야 되지만 소유자가 안 준다면 너 용익권자 그거 시행자에게 달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공법에서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시행자가 대신 줬어. 그러면 소유자한테 구상할 수 있다고 없다고? 구상해 내가 대신 줬으니까 주세요 그랬더니 소유자가 왜 네가 주고 지랄이야? 뭐 그러면서 안 주는 거야. 멱살 잡고 때린다. 된다고 안 된다고? 여러분 자력구제권 인정하지 않아 민법에서. 에? 에. 그러면 어차피 그 자가 이거에 의해서 가져갈 대지 건축물 있어 없어? 그거 뭐 해버리라고? 압류해버리라고. 압류하면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해서 맞아요? 나중에도 안 주면 저당권에 기인한 뭐 해갖고 경매 신청해서 돈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이해하셨어? 그게 용익권자의 계약 해지권이야. 이거 되게 중요해. 여기에서 이거를 이해하는 게. 그러면 여러분 여기 한번 봐. 순환 정비 방식 같은 거로 하면 사업 저기 시행자의 동의 받으면 쓸 수 있다 그랬잖아.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해도 쓸 수 있다 그랬지. 근데 그거를 소유자가 쓸까? 안 써.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에게 됐어요? 그 주택 임차나 전세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새롭게 세입자로 들어오는 사람은 민법 민사특별법상의 용익권의 계약기간은 편면적 강행규정이잖아. 경제적 약자 지켜준다고. 에? 그거 주장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여기서? 안 되지. 어디서 공법화해서 민법질이야? 아니 지금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는데 있으면 조만간에 철거할 거라는 거 알아 몰라? 알고 들어온 거야. 들어와갖고 주택일 거 아니야? 주택 임대차 기간 얼마야? 그건 또 어떻게 그거 배웠어? 안 배웠다며 아까. 근데 어떻게 알았어? 그건 그냥 알아 상식으로? 아이고 상식 많아서 착했네. 아이고 나 참 어이가 없어갖고 딱 와더니 딱 그러는 거 여기 들어오더니 막 시행자가 철거하려고 세입자 씨 나가주세요 이제 철거해서 사업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웃어요 세입자가. 혹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아시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이종근이라는 사람한테 한번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오지. 예. 이렇게 얘기했다가는요. 해머로 맞습니다. 그 사람. 예? 어디 공법화해서 민법질이야. 그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에 새로이 용익권 설정하고 들어오는 자는 민법 민사특별법상의 계약기간 주장하면 된다 안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까 그런 거 공부한 거야. 그런 거. 어? 그런 거. 너무 당연한 거. 어? 이해 가죠? 이런 거 보면
민법이 세, 공법이 세. 공법이 훨씬 세지. 그래 안 그래요?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잘못돼도 한참 잘못했다니까. 민법은 1차고 공법은 2차라고. 공인중개사에서만 공법에 민법이 우선해. 아, 짜증나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제도야. 아우.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본 것처럼 민법 공부하듯이 공법 공부하면 공법은 잘할 수가 없어. 왜냐인지 알아요? 여러분들한테 아까 이런 거 막 해줄 때 내가 여기서부터 용어 정의부터 여기까지 읽어줬었잖아요. 여기까지. 그쵸? 읽어줄 때 여러분 줄거라 그럴 때 그 왜 줄거는지를 몰라. 여기까지 배울 때는 공법은 몰라. 모르게 돼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몰라. 그냥 그건 몰라. 그냥 몰라도 줄 거놓는 거야. 에? 왜? 얘는 이미 여기에서 저기 끝에 것까지가 다 나와. 여기에. 이해하셨어요? 근데 여기 있는 걸 공부할 때 여기 있는 걸 내가 잘 알고 가야지. 뭘 잘 알아? 모르는 저 뒤에 있는 거 그것까지 알아야 되는데 그거 알려면. 지난 시간에도 그래서 제가 얘기해드렸지. 공법 공부할 때는 지금 여기 공부한다고 여기에 얽매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민법처럼 이게 하나하나 단편단편 거기에 집착하면서 공부하는 공부가 아니야. 그럼 공법은 잘할 수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알든 모르든 전체적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 알면 얘가 이래서 이런 과정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꾸만 이런 거 설명해 주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막 줄을 못 거 안 기다려 주는 거야. 여기에 이렇게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줄구면서 생각을 하면 내가 알겠지. 알긴 뭘 알아. 뭘 모르게 돼 있어. 그거는 괜히 그냥 아는 척 하려고 나 여기 이게 죽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것만 모를까 다 몰랐을 텐데. 근데 왜 자꾸 이런데 연연해. 연연하지 말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공법은 절대로 한 부분에 연연하면 안 돼. 이해하셨어? 정말이야.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 아까 정비사업 개념 정의 해줄 때도 제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여러분 그게 의미가 없어. 이게 전체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그러니까 라는 이미지를 떠올려야지 다 이해가 가. 문양인지 아시겠어요? 진짜 그런 거야. 공법 공부는 앞으로 하실 때 꼭 그렇게 하셔야 돼.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지금 요 부분 지금 여기에 이렇게 얽매이는 공부하지 말라고. 이해하셨어? 그리고 개념 정의가 되게 중요하니까 항상 좀 생각을 하고. 이해하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알지. 아까 어느 친구 질문할 때 보니까 뒤에 OX 문제도 다 풀어오고 그러더라고. 그거 보면서 흡족했어. 아, 공부는 하는구나 그래도. 근데 너무 그렇게 공법은 공법답게 공부하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하세요.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했어. 그래서 이제 이주시키고 뭐 했어요? 철거했어요. 공사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철거하고 공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공사 다 끝났다는 얘기는 지금 그 대지 위에 이렇게 맞아요? 예쁘게 이렇게 정비해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도로도 잘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이렇게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아까 노후 불량 있던 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준공 인가를 신청해서 준공 인가를 받아라. 누구한테? 시장, 군수. 제대로 잘했다. 그러면 공사 완료 고시를 해라. 맞아요? 끝!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공사 완료 고시해놓고 끝! 그러면 되냐고 안 되냐고. 안 되지. 뭐에서 정한 대로. 아 여기 마찬가지 우리 환지 계획하고 똑같잖아. 얘가 정해진 대로 돌려줘야지.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여러분 여기 봐. 얘 돌려주려면 얘는 집합건물이잖아 다. 얘 전유 부분에 따른 토지의 지분 나눠야 돼 안 나눠야 돼? 전유 부분에 따른 토지의 지분을 등기법 시간에 뭐라고 배웠어? 대지권.
대지권이라는 얘기 아직 안 들어봤어? 공시법 시간에 들어봤긴 들어봤어요? 대지권? 아유, 2차 과목 공법도 공부 안 하는데 공시법 공부했겠어요? 나눠줘야 된다고 여러분. 그래 안 그래? 그래야지 예에 따른 대지권 나눠야지 관리처분계획에서 딱 맞게 돌려주잖아.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체 없이, 얘는 살집이니까 되도록이면 빨리야. 지체 없이 측량해야지. 정확히 나눠야 되니까 뭐 해야 돼? 측량. 지적법 배웠어요? 측량? 측량 배웠어? 배웠어? 개발 사업이 완료된 곳에서 토지의 표시사항을 확정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 그래? 확정 측량이라. 그래서 여기 아까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측량하고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 측량하고 전유 부분 대지 측량했어? 그럼 이 전유 부분 면적 있어요 없어요? 면적에 따른 토지 분할 대지권 나눠야 돼 안 나눠야 돼? 그게 토지 분할을 절차를 거쳐서 그러면 이제 전유 부분에 따른 대지권 다 지분 비율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어? 적겠어. 그러면 이제 모회에서 정한 대로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대로만 돌려주면 되니까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 대상자에게 뭐 해주고 통지해주고 맞아요? 이제 등기하지 않아도 여기에서 정해진 대로 소유권이 이전됨을 뭐 해주면 고시를 하면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이전 고시일 언제 다음 날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소유권 이전 확정된다. 권리변동은 언제 생긴다고? 고시일 다음날. 고시일 다음날. 얘는 쓸데없는 권리 이런 게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왜? 얘는 분양부 지정하면 미리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 뭐 하라고? 청산해서 끝내버리라고 해놨기 때문에 얘는 분양부 지정한 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자리에 남는 권리는 어떻게 돼? 이런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이게 환지하고 다른 거야. 환지 처분하고. 이해하셨어? 대신 얘는 준분양도 할 수 있고 간분양도 할 수 있었어 없었어? 이건 똑같지. 이전 고시일 다음 날 더 많이 가져간 게 확정되고 맞아요? 간분양은 덜 가져간 게 확정되죠? 청산금은 언제 확정된다? 이전 고시일 다음 날. 일괄징수 일괄교부가 원칙인데 맞아요? 부담스럽더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분할징수 분할교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내야 되는데 안 내면 강제징수 할 수 있고 줬는데 안 받으면 법원에 공탁할 수 있으며 맞아요? 예. 얘는 공법상 금전채권이죠.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5년. 왜? 시효로 소멸한다. 이거 안 배워도 이 정도는 아실 수 있잖아. 이해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환권 방식의 관리처분계획과 소유권 이전고시야. 비교 한번 해볼까? 환지계획 기억나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환지 기억나냐고요? 환지는 신청한다, 필지별로 작성한다. 오케이. 그래. 환지는 필지별로 작성해버리는 거야. 맞아요? 얘는 오히려 내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말아주세요. 환지 부지정을 신청해. 맞아요? 근데 환권으로 오면 얘는 반드시 신청한 사람들 것만 해야 돼. 그래서 얘는 분양 대상자별로 작성한다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가 돼서 관리처분계 인가고시일 다음 날로부터 90일 안에 청산을 해버려요. 이해하셔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봐. 환지는 철거에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그거는 건축물이 없잖아. 그러니까 환지계획 인가고시가 되더라도 종전의 토지를 계속 사용수익한다고. 이주의 문제가 생기니까 안 생기니까? 안 생겨. 근데 사업이 장기화가 돼버리면 사용수익에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으니까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환지 예정지라는 걸 지정해서 환지 예정지로 사용수익권을 이전시키는 문제가 생겨. 맞아요? 근데 여러분 얘 생각해봐. 얘는 철거를 해야 돼. 뭐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사업을 하기 전에 철거를 하기 전에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사용 수익을 뭐 해야 돼? 금지시켜야 돼. 왜 사람들을 뭐 시켜야 되니까? 이주시키니까. 이해하셨냐고? 그 차이점 알겠냐고? 그래서 얘는 용익권자의 계약해지권이 반드시 생겨. 맞아요? 됐죠? 그게 여기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 예? 그리고 얘는 자 살 집이잖아. 살 집이니까 반드시 뭐든지 다 지체 없이 해. 지체 없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줘. 그러면 이전 고시를 다음날 돼. 근데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지. 그랬을 때도 이전 고시가 있으면 얘는 뭐 없이 지체 없이 해. 지체 없이 분양등기를 해. 분양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지 사실은. 근데 그걸 분양등기라고 그래. 그러면 요 사이에 분양등기 외에 다른 등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예외가 있다 없다? 없지. 여기 지체 없이 하니까. 근데 환지등기는 14일 이내에 환지등기를 해. 그래서 원래는 환지등기 외에 다른 등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요게 예외가 있다 없다? 있지. 갑. 갑은 자기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잖아. 이미 처분된 채비지를 매입한 갑. 됐어. 기대 안 할게. 근데 얘는 예외가 있지만 얘는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왜? 다 지체 없이 하니까 그래. 이해하셨어? 그래. 잘했어. 자, 이게 사업이에요. 여러분 좀 정리해드리면 자, 여기 봐봐. 정리해드리면 공법은 처음이 어려워. 처음이 어렵고 처음에서 좀 잘만 정리를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공법은 상식이야. 여러분 공부 안 해도 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안 하고 수업 시간에만 잘 들어도 공법은 잘할 수 있어. 대신 그 앞부분에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한 거 있지? 그거를 잘 알면, 그거를 잘 안다면 그 다음부터는 공법은 그냥 수업 시간만 잘 들으면 되게 잘해, 공법은. 근데 그렇게 안 한 사람들은 날마다 어려워. 가면 갈수록 어려운 게 공법이야,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문제인지 알아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뒤에 있는 부분들은 뭐가 중요하냐? 셋째 주 이후부터는 그 법에서 쓰는 용어 정의만 잘 알면 돼.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이 뭔지만 알면 되고. 됐어요? 정비사업은 정비사업이 뭔지만 잘 알면 돼. 얘만 충분히 검토하면 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여섯 가지 사업이야. 벌써 이 말 속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알아야 돼. 그치? 아, 기반시설도 정비하고 주택, 주거환경 개선하는 게 많은데 주택 등과 같은 건축물, 간혹가다 상가나 공장도 있구나. 그러면 벌써 무슨 사업이다? 이게 이제 배웠으면 쫙 떠야 돼. 그랬을 때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리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는데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은 가로 구역에서 시행이 되더라. 맞아요? 그래서 이 사업의 특징을 알면 얘는 장관은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의 도시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시장은 10년을 단위로 시 단위의 정비 사업 방향 정해주는 기본 계획 미리미리 수립해놓고 여기에서 정한 때가 되면 정비 계획 수립해서 그 정비 사업 구역 지정에서 그 정비사업 해나가는데 얘는 주로 누가 한다? 조합이 한다. 맞아요? 조합이 하는 거예요. 조합이. 됐어요? 조합이 무슨 방식으로? 환권 방식. 환권 방식일 때는 관리처분계획 수립해야지. 자,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 대상자별로 적응 분양 1주택 공급의 원칙으로 수립한다. 끝이라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다 사업이 끝나면 소유권 이전 고시해주면 등기하지 않아도 이전 고시일 다음날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권리변동의 효과가 발생해서 게임 끝나는 사업. 이게 무슨 사업이야? 정비 사업. 이해하셨어? 그래요. 한번 일단은 세세한 거 다 몰라도 좋아.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그 사업의 종류를 충분히 한 번만 잘 생각해 보면 나머지 부분들은 책 읽어가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다 정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힘들고 어렵더라도 좀 하려고 노력해야 돼. 지금은 네. 네, 지금은 해야 돼. 지금 1월달, 2월달은 익숙해지는 시간이니까 3월달에는 이거보다 내용이 훨씬 깊어져. 여러분 맞잖아. 이제 요 기본적인 룰을 알면 깊어지는 내용들은 여러분 공부 안 해도 여러분 다 알 수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근데 이거를 못하면 3월달부터는 돌아버리는 거야. 그것도 모르는데 이게 이러면 안 되니까. 이해하셨지? 괜찮아요. 한번 해봐요.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